안녕하세요. 아나토미 트레이닝 황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등 세모근, 구요로는 승모근이죠. 트랍에지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모근은 이런 식으로 마른 모골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나눴을 때 마치 이 반반 모양이 그 스님들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승모예요. 스님들 모자 썼을 때 이런 긴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치 스님 모자 같다고 해서 승모근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신용어로는 세모 모양으로 붙어 있는 이제 등 근육이다라고 해서 등 세모근이 되겠어요. 시작점을 먼저 저희가 살펴볼게요. 이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시작점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목덜미 선, 그리고 바깥 뒤통수뼈 융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목덜미인데 누케 리가먼트에서 항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인대. 목뼈에 이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목덜미인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흉추십원 가시돌기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붙는 부위는 빗장뼈 가쪽이죠. 빗장뼈 가쪽. 앞에 있는 빗장뼈 가쪽과 어깨 봉우리, 그 다음에 어깨뼈 가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쭉 근육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자,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희가 흔하게 승모근은 윗섬유, 그다음에 중간섬유, 아랫섬유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상부섬유 같은 경우는 목과 어깨뼈에 붙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머리의 움직임 혹은 어깨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돼요. 자, 승모근 섬유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뼈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머리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머리가 돌아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니까요. 자, 그리고 동시에 머리의 가쪽 굽힘, 사이드 밴딩도 일어나게 돼요. 반대로 저희가 머리가 고정되어 있었을 때는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깨 봉우리에 붙어 있으니까 어깨 봉우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상방회전 혹은 위쪽 돌림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부 섬유 볼까요? 가운데 섬유. 자, 가운데 섬유들은 상부 섬유와는 약간 다르게 지금 그렇죠. 가운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섬유들이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깨 관절은 드림, 즉 저희가 그렇죠. 리트랙션. 후인이라고 하죠. 부용어로는 어깨뼈를 모이는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부 섬유는 볼까요? 하부 섬유. 하부 섬유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당기게 돼 있죠. 그래서 어깨 관절을 쭉 당기게 되는데 어깨 관절을 동시에 내려주면서 지금 여기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끝지점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어깨뼈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부 섬유와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의 위쪽 돌림, 상방회전을 만들어 주게 돼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상 별거 없다는 걸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씩 천천히 선생님들이 천천히 이 구조물들만 어디서 붙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 구조물들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충분히 선생님들이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저희가 승모근을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 자, 삼각형 형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반반 나눠서 삼각형. 두 개를 합치면 마른 목골이 되겠죠. 근섬유의 방향을 보시게 되면 상부 섬유는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중부 섬유는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부 섬유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섬유가 상부, 중부, 하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관절을 보게 되면, 자, 어디죠? 그쵸. 지금 경추 지나죠. 그다음에 흉추도 지나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어디도 지나요? 그쵸. AC 관절. 여기 어디였죠? 봉우리 빗장 관절이었죠. 봉우리 빗장 관절이 앞으로 지나게 되죠. 그래서 승모근은 그쵸. 경추와 흉추 정렬에 영향을 줄수 있으면서 동시에 어깨 봉우리 관절에 영향을 줄수 있다. 라는 걸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개더 있죠, 사실. 그쵸. 견흉 관절. 구형으로는 견흉 관절이라고 표현하고, 어깨, 가슴 관절이죠. 그래서 스카툴라 소라식 조인트. 이거 가짜 조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흉곽과
어깨뼈가 만들어내는 이 사이의 관절, 관절 캡슐은 없지만 근육들이 이 관절을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관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변 조직을 보게 되면 뭐가 있죠? 그렇죠? 어깨 세목은 삼각근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돌림띠근, 그래서 이 로테이트 커프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상부승모근 안쪽에는 마름모근이라서 람보이드라고 하는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희가 이따가 해부학 어플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근육은 라티시무스 돌사이, 넓은 등근, 구형으로는 광배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할 때, 운동할 때도 많이 강조를 하는 근육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시작점부터 살펴볼게요. 자, 시작점은 흉추 7번에서 12번, 그 다음에 갈비뼈 9번에서 12번, 이런 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허리 근막. 자, 이것이 등허리 근막입니다. 등허리 근막.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엉덩뼈 능선. 엉덩뼈 능선 어디예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쵸. 자, 위팔뼈 결절 사이 고랑에 이런 식으로 한번 꼬여서 들어갑니다. 꼬여서. 자, 그래서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먼저 이 등이 고정돼 있고, 팔이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자, 근섬의 방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어깨를, 이 팔을 뒤로 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펴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팔이 만약에 이렇게 벌려졌을 때, 광배근이 작용을 하게 되면, 넓은 등근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팔을 모아주는 작용도 같이 해주게 돼요. 자, 동시에 지금 광배근이 뒤에 있죠. 뒤에서 붙어서 팔 앞쪽 결절 사이 고랑에 붙어요. 그래서 이 팔을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돌려주는 안쪽 돌림의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에서는 이런 작용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몸통은 어떻게 될까요? 몸통. 그쵸. 팔이 옆으로 딱 붙였다는 전제하에 광배근이 조금 더 강력하게 일하면 몸통, 이 흉곽 있죠. 흉곽. 이 가슴 무리를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굽혀줍니다. 그리고 광배근이 등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통을 살짝 더 돌려주는 작용도 해주게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 팔과 흉곽이 고정됐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고정점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엉덩뼈 능선에는 붙는 근육들이 이런 식으로 당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그래서 골반 앞쪽 기울임도 만들게 됩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웬만한 거다 써놓은 상태여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냈는데도 좀 틀렸다라고 하면은, 시험지를 너무 꼬아서 냈거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좀이 광배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광배근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모양이 되죠, 지금? 그쵸.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를 띠게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 흉추, 이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광배근은 이런 식으로 V자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V자 모양. 자, 그리고 근섬유의 방향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 모양으로 뻗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팔을 움직였을 때이 팔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렇죠. 등 쪽으로, 이등 쪽으로 대각선 방향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질 거예요. 동시에 모두, 그렇죠. 이 흉곽도 이런 식으로 사선 아래 방향으로 당겨질 수 있다는 걸꼭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관절을 보게 되면 어딜 지나죠? 흉추도 지나고 요추도 지나죠. 그다음에 어디도 지나요? 천장관절이라는 것도 지나고요. 이 엉덩뼈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깨 관절에도 이렇게 지나게 되죠. 팔에 붙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지금 관절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넓은 등근은 말 그대로 넓은 곳, 신체의 넓은 부위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넓은 등근에 기능 부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런 많은 부위에 기능 부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넓은 등근은 선생님들이 꼭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반면에 동시에 넓은 등근이 기능 부전이 없는지 잘 평가하시고 잘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랫풀다운 하셨을 때, 랫풀다운 했을 때 보통 느낌들이 다 어디에 오시죠? 랫풀다운 하면? 그쵸. 랫풀다운 하면
다이 겨드랑이 사이에만 느낌이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광배근을 쓴게 아니죠. 광배근은 주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등 쪽에 있어요, 등 쪽에. 어깨 겨드랑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 쪽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넓은 등근을 잘 썼다고 하면 겨드랑이가 아니라 좀더등 하부 쪽에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겨드랑이 쪽에 느낌이 왔다라고 하면은 넓은 등근을 쓴 것이 아니라 큰원근이라는 근육을 쓴 거예요. 넓은 등근의 어떤 친구인데 넓은 등근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을 때이 큰원근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어쨌든 이런 관절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엉치 엉덩 관절, 이게 같은 말로 뭐예요? 천장 관절이죠. 천장 관절. 자, 그다음에 배 가로근은 복행근입니다. 복행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 앞뒤를 쭉 감싸는 근육이에요. 이것과 연관이 있고요. 자, 앞허리근은 뭐죠? 전거근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어깨뼈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따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근육입니다. 자, 대원근. 자, 구형으로는 대원근이고 신형으로는 큰원근이라고 표현합니다. 테레스가 원이란 뜻이에요, 원. 자, 원인데 지금 봤을 때 이거 원처럼 동그랗게 생기진 않았죠?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원근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것의 단면적을 봤었을 때 단면적이 이렇게 동그래서 저희가 원, 둥그런 형태다. 둥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큰 원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점을 보게 되면, 자, 어깨뼈 하각에 붙어 있네요. 하각과 이 가쪽 모서리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쭉 붙는 부분이, 그쵸, 위팔뼈의 작은 결절 능선. 자, 위팔뼈가 이렇게 있고, 자, 큰 결절이 이렇게 가쪽에 크게 하나 볼록 튀어나와 있고, 작은 결절이 이렇게 작게 하나 볼록 튀어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이가 뭐예요? 그쵸, 결절 사이 고랑이고, 작은 결절이 만들어내는 이 능선이 작은 결절 능선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부학책마다 약간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일단은 작은 결절 능선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 문제로 위팔뼈, 큰 원근이 붙는 곳이 어딘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어떤 작용을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배근, 이 친구의 별명이 뭐냐면 광배근의 쌍둥이 근육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근육. 그래서 이 광배근과 대원근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핸드 커프 머슬이라고 표현해요. 저희가 수갑 찰 때, 물론 손님들이 수갑 차실 일은 없어야겠지만 수갑 찰때 어떻게 하죠?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에서 등 뒤로 묶게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손님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수갑 찰 때. 그 작용을 해주는 것들이 광배근과 대원근이에요. 어깨 관절을 뒤로 펴게 해줍니다. 자, 어깨뼈가 팔보다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펴게 해주고요. 동시에 이런 식으로 당기기 때문에 관상면에서의 모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결절 능선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쭉 당겨졌을 때 팔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부승모근입니다. 상부승모근. 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제가 조금 회전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부승모근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쇄골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앞쪽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앞쪽까지. 쇄골 가쪽 3분의 1 정도까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딱 뒤에서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붙어 있어요? 그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부승모근이 작용을 하면은 어깨뼈를 어떻게 한다? 어깨뼈를 위쪽으로 돌려준다. 어깨뼈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준다? 그렇죠. 고개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뒤통수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사이드 밴딩, 측면 굴곡의 형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상부승모근은 그렇고요. 중부승모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승모근. 자, 이렇게 볼게요. 중부승모근. 좀 다양하게 볼게요. 각도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들이 중부승모근이 당겨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중부승모근이 당겨지면 어깨뼈가 모음이 되지만 어떻게 하면서 모여져요? 살짝, 살짝, 그쵸. 살짝 업어드 로테이션. 상방회전 되면서 뒤로 모아줘야 돼요.
만약에 어깨뼈가 상방회전화 되지 않고 아래쪽으로 하방회전되면서 모인다라고 하면 중부승모근이 물론 쓰이긴 하겠지만 그 작용들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니, 근성류 방향을 보세요. 볼까요, 다시 한번? 자세히.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중부승모근이 작용했을 때 여기 끝에 붙어 있어요. 끝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당기고 있잖아요. 이 끝지점에 붙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당기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어깨뼈가 회전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방이 된다. 자, 하부섬유도 한번 보시죠. 하부섬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 하방이란다. 하부섬유들이 당겨지면 이런 식으로 당기는 모양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잠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방 회전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제가 목덜미 인대 말씀드렸죠? 목덜미 인대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누케 리가먼트 혹은 누칼 리가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인대, 목덜미 인대예요. 그래서 지금 경추들을 이런 식으로 다 잡아주고 있죠.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경추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예요. 이 인대의 상부 승모근, 그리고 승모근이 붙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른 근육, 넓은 등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넓은 등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옆에서 한번 쭉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옆에서 봤었을 때 지금 어때요? 시작점들이 지금 다 뒤쪽에 있죠? 그래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당겨졌을 때 팔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뒤로 가겠죠? 그쵸? 옆에서 봤을 때는 섬유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팔이 관상면에서는 안쪽으로 모아지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위쪽에서 한번 볼게요. 위쪽에서. 이쪽에서 봤었을 때는, 자, 이렇게 앞쪽에 붙어 있죠, 지금? 근데 뒤로 이렇게 당겨요. 자, 이게 뒤로 당겨지면 팔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갑 차는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라고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좀더 3차원 쪽으로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등까지 붙어 있다는 거, 이 SI 조인트, 천장관절까지 붙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등, 광배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모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허리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허리 아픈 분들 보시면 대부분 광배근을 제대로 못 씁니다. 광배근은 팔을 움직여주는 어떤 무버의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 허리를 안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해줘요. 관절을 여러 개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근육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흉추를 지난다고 말씀도 드렸죠? 흉추를 이렇게 지나잖아요? 근데 이 가슴무리는 뭐 하는 공간이죠? 저희가 숨을 쉬는 공간이에요. 숨을 쉬는 공간. 그래서 광배근이 지나치게 긴장을 하거나 톤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숨을 쉬었을 때이 가슴 우리, 즉 흉강 자체가 많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근육인 큰 얼굴입니다. 큰 엉근. 자,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뒤에서 당기기 때문에 팔이 어떻게 돼요? 팔이 익스텐션 될수 있다. 이게 저희가 시상면에서 봤을 때그 모션이고요.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관상면에서는 자, 이 붙는 부위가 팔보다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을 모아주는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회전을 한번 볼게요. 회전. 자, 위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잠깐 흐리게 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대원근이 당기기 때문에 팔이 이런 식으로 내회전 될 겁니다. 안쪽 돌리며. 어렵지 않죠? 근데 광배근을 제대로 못 쓰면 이 근육이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조금 한번 어려운 걸로 좀 가볼게요, 선생님들. 뭐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팁으로.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삼각근 날려버리고요. 요거죠, 요게 뭐예요? 큰 엉근입니다, 큰 엉근. 자, 큰 엉근 사이에서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잠깐 없애고. 여기. 지금 요거 보이세요? 요거?
이걸 네모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겨드랑이 신경과 휘돌림 동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가 대원근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근 긴장도가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이 공간이 점점 더 협착이 됩니다. 협착. 그러면 피가 안 통한다거나 뭐좀좀 누르면 아프다든가 뭐 저릿하든가 이런 식의 증상이 나오게 돼요. 그걸 네모 공간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인들 분들 중에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이 광배근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또 많이 좌식 업무도 많이 하시니까 계속 팔을 앞으로 내미거나 이런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광배근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원근들의 개입들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네모 공간들이 협소해져서 신경들과 동맥들을 눌러서 다른 근육들의 긴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복습 한번 해보시면서 라이트하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선생님들 해부학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